안녕하세요. 북앤 켈리입니다. 오늘은 호보니치 태초 2023년도를 보여드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이 영상의 동기를 한번 설명을 해야 될 듯해서, 저의 지금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2023년도 호보니치 태초 다이어리를 여러분께 살짝 보여드릴게요. 저는, 뭐 전시회라든가 박물관, 제 갔다 오면 거기 나오는 팜플렛이나 뭐 이렇게 설명서 등을 이렇게 정리를 다이어리에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아 이때 이거 갔구나라는 그 리마인드를 위해서 당시에 이제 합스부르크 매혹의 걸작들 네, 갔다 왔고 거기 식당도 갔었고 그리고 창경궁도 이날 눈이 살짝 내려서 너무 좋았던 그래서 이렇게 다녀온 것을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에 정리를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전시회를 가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돼서 이번에도 궁투어도 함께 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컸던 KTX 왕복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나 추억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조카들과 언니와 딸내미와 같이 다녀왔거든요. 그걸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용산역에 도착해서 바로 갔던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뚜루롱 덕수궁이었고요. 네, 이렇게 9월 9일 덕수궁 개인 11,000원을 네, 받더라고요. 궁을 가려왔는데 여기 덕수궁 보이시죠? 이렇게 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쭉한 바퀴 보고 왔는데 그늘 아래는 되게 선선했는데 햇빛이 되게 강렬하고 땀이 좀 나더라고요. 걸어 다니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보기보다는 그냥 한 바퀴 산책하듯이 쭉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덕수궁에서 기념이 될 만한 걸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굿즈샵에, 여긴 꼭 가야죠?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네, 석조전은 여기, 네, 여기 석조전은 되게 유럽식 건물 같아서 와 너무 멋있다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유럽에 간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투어는 예약을 해야 됐고 이미 다 매진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겉면만 외관만 보고 왔다. 네, 좀 아쉬웠어요. 그런 궁투어였는데 여기서 산 굿즈 하나 둘 셋. 짜라란. 네, 공기놀이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거 해보신 분들 계시나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주머니에 공기 5개 그리고 설명서가 앞에는 한글, 뒤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공기놀이는 또 지역마다 된장고추장이 있는데 여기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그리고 여기 목표 숫자 년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통이라고 그거를 호칭을 했어요. 5통, 10통 뭐 이렇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예쁜 천 5가지로 공깃돌이 이렇게 5개 있고요. 예쁘죠? 이렇게 5개 있고 요 5개의 공깃돌을 보관할 수 있는 예쁜 퀼팅으로 된 주머니가 있습니다. 누벼졌고요. 퀼팅 이렇게 되어 있고 색깔이 통일되고 이 주머니가 화려한 게 있고 여기에도 금박자수가 들어간 것도 있고 모양이 다양합니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이렇게 사왔고요. 네, 이거 잘 하는데 저 여기서 보여드릴까 위에 카메라에 걸릴 것 같습니다. 카메라 없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왕년에 공깃돌 좀 했습니다. 네, 해서 촉감도 좋고 플라스틱이 아니라 천이고 안에는 뭐가 쌀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간 것처럼 딱딱한 네, 뭐가 느껴져요. 그래서 5개 퀼팅된 네, 바느질된 이렇게 함에 보관해서 기념품 12,000원 덕수궁 굿즈샵에서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 갈때 아이들하고 같이 놀이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굿즈였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갔던 그 원래의 목적, 바로 이 전시회를 보기 위한 것이었죠. 모네 인사이드. 여기 있는 것처럼, 모양이 있는 것처럼 모네 작품을 내면의 벽면과 바닥면 해서 이렇게 빔을 싸가지고 입체감 있게 그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그냥 작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레이션의 화자가, 모네를 후원했던 후원가입니다.
그 사람이 모네가 어떻게 유명해졌고 뭐 이렇게 쭉 일대기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는 모네가 인상주의 화가로서 죽기 전에 그러니까 되게 나이 많으시게 자신의 그 온전히 삶을 누렸고 유명한 걸 봤으니까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렇게 다른 단명한 작가들이나 자신이 유명한 거를 겪지 않고 지나갔던 그런 작가들에 비해서 되게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아이도 많았다고 하고 그의 정원은 매우 아름답고 뭐 이렇게 띄엄띄엄의 그 간단간단한 정보만 있었는데 이번에 쭉 들으면서 좀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고 그의 작품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가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쯤 사랑했던 첫 번째 부인 까미오가 죽었고 그리고 나서 전쟁 통해 아들을 잃었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이제 해외여행 겸 해서 이 후원가가 지중해 쪽으로 보내줬을 때 그때는 이두 번째 부인이 아팠고 중간에 자신을 후원해줬던 후원가가 사업이 망하면서 죽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들을 쭉 들으면서 마지막 그가 눈 감았을 때 얘기까지 마지막 작품 수련 대작을 나라에 기증하면서 그런 쭉 일대기를 들으니까 역시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의 굴곡진 삶의 골짜기도 영광만큼 깊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한 작품 한 작품을 음악과 설명과 그리고 되게 크게 확대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렇게 확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모닝 인사이드를 보고 왔고요. 거기서 산 구찌는 띠롱 바로 이겁니다. 모네의 작품들을 우표로 만드는 건데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그냥 뜯어진 아닙니다. 그래서 다이어리에 일일이 하나씩 붙여두려고 보관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리에 다리 지금 약간 몸살기가 있어서 발음이 새는데요. 다이어리에 한 작품 한 작품 칼심이 사라졌네. 그러면 한 작품 한 작품 붙여볼까 합니다. 해서 이렇게 비닐 포장을 벗겨내면 수련이라는 모네의 대표적인 작품이 보이고요. 한 작품 한 작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성냥갑 같은 이렇게 열면 안에 우표처럼 우표 모양으로 하나하나 들어있습니다. 총몇 장이 들어있나요? 여기에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28개 보이시나요? 28 Kinds of Stamp Stickers. 스탬프인 건 알았는데 이게 스티커처럼 된다는 건 몰랐습니다. 이렇게 뒷면에 스티커 처리가 돼 있나 봐요. 아, 그러면 풀칠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보이시나요? 뾰로롱. 이렇게 한장한장 붙일 수 있게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는 우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치우고 한장한장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작품을 크게 보여드릴까요? 스탬프가 우표가 너무 작아서 여기 절벽 그림이 있고요. 다음 초원 그리고 이 다음 작품은 아마 모네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인상 해돋이라는 28개 작품의 이름을 다 알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짧습니다. 알미 양산을 쓴 여인 이렇게 수련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28개의 작품이다 보니 지금 전등 때문에 이 색깔이 좀 초록 밝은 연두와 초록빛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땐 되게 짙은 녹색입니다. 빛 때문에 조금 색깔이 밝아 보이네요. 풍차네요. 튤립과. 그리고
이 작품도 좋은 것 같아요. 안개에 쌓인 영웅. 그리고 물 위에 비쳐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래서 이렇게 총 28개의 우표가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 여행에서 다녀온 곳과 그리고 그곳의 굿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